명예와 목숨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재물과 목숨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소중한가? 명예와 이익을 얻는 것과 목숨을 잃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더 해로운가? 명예를 지나치게 좋아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요. 재물을 지나치게 모으면 반드시 위험이 닥칠 것이다. 그러므로 만족할 줄 알면 모욕을 당하지 않고 멈출 줄 알면 위험에 처하지 아니하여 목숨을 길이 보전할 수 있을 것이다. 완전한 갖춤은 언뜻 결함이 있는 듯하지만 그 작용은 결코 끝이 없다. 더없이 충만한 것은 언뜻 공허한 듯하지만 그 작용은 결코 다함이 없다. 더없이 고든 것은 언뜻 굽은 듯하고 더없이 정교한 것은 언뜻 졸렬한 듯하며 더없이 언변이 뛰어난 것은 언뜻 어눌한 듯하다. 무릇 조급히 움직여 열이 나면 한기를 이기고 고요히 멈춰 있으면 그 열기를 이기게 되니 결국 맑게 욕심을 버리고 무의 즉 고요히 인연을 따라 자연스레 행하면 천하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다. 천하의 대도가 행해지면 전쟁에서 쓰는 말은 되돌려 보내 밭을 갈게 된다. 그러나 천하의 대도가 행해지지 않으면 전쟁에서 쓰는 말은 나라의 경계가 되는 전쟁터에서 새끼를 낳는다. 결국 사람이 탐욕스러운 것보다 더 큰 죄악이 없고 만족할 줄 모르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이 없으며 욕심을 끝없이 부리는 것보다 더 큰 허물이 없다. 그러므로 만족할 줄 알므로써 만족을 얻으면 항상 만족하게 된다. 도를 깨달으면 대문 밖을 나서지 않고도 천하의 이치를 알고 창문 밖을 내다보지 않고도 하늘의 이치를 안다. 사람이 밖으로 멀리 나가면 나갈수록 그가 아는 것은 더욱 적어진다. 그러므로 성인은 밖을 나다니지 않고도 천하의 이치를 알고 밖을 내다보지 않고도 하늘의 이치에 밝으며 일부러 어떻게 하지 않고도 일을 이루어낸다. 학문을 탐구하면 지식과 욕망이 날로 많아지고 도를 닦고 행하면 지식과 욕망이 날로 적어진다. 그렇게 지식과 욕망이 적어지고 또 적어지면 마침내 무의의 경지에 이르게 되어 인연 따라 자연스레 행하면 오히려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러므로 천하를 다스림에 있어서는 마땅히 무의의 정치를 해야 하며 만약 유의, 즉 의도로 행하는 정치를 한다면 천하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할 것이다. 성인은 항상 사심없이 백성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여긴다. 성인은 선한 사람을 선하게 대하지만 선하지 않은 사람도 선하게 대하는데 그리하여 모든 사람을 모두 선하게 할 수 있다. 성인은 신의가 있는 사람을 신의로 대하지만 신의가 없는 사람도 신의로 대하는데 그리하여 모든 사람을 모두 신의 있게 할 수 있다. 성인은 천하 만인을 대함에 겸손하게 양보하여 예의를 지켜 정중하게 대우하고 천하 만인을 위해 그 마음을 한껏 순박하고 인정 많게 한다. 그리하여 백성들이 모두 그 이목을 집중하면 성인은 그들을 모두 갓난 아이처럼 순수하고 무욕하게 감화한다. 사람은 세상에 나옴으로 태어나지만 결국
땅 속으로 들어가 죽게 되는데 장수하는 이들이 10명 중 셋이고 요절하는 이들도 10명 중 셋이다. 그런데 사람이 본래 오래 살 수 있거늘 경거망동하여 스스로 죽음의 땅을 밟는 이들 또한 10명 중 셋이다.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 이유는 오히려 그들이 자신의 몸을 지나치게 돌보기 때문이다. 밖으로 순수함과 질박함을 지키고 안으로 사심없이 욕심을 버리는 사람은 산속을 가도 횃불소나 범을 만나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도 창이나 칼을 맞지 않는다. 그것은 왜 그러한가? 밖으로 순수함과 질박함을 지키고 안으로 사심없이 욕심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스스로를 죽을 지경에 빠뜨리지 않기 때문이다.